적을 수 있을까요? 그렇게 해서 안 되면은 그냥 눈만 뜨셔도 되고 눈 떠갖고 눈이 말리지 않으면 되니까 이게 그대로 들고 와서 얹어버리세요. 네, 그렇게 하시고 아트나이프로 이제 움직이면서 위치 잡아줘요. 네. 그 미간 사이 벌어지면은 바다가 됩니다. 이게 이쁜 게 미간이 벌어져도 이쁘고 붙어 있어도 이쁘고 이게 헤어랑 좀 맞춰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네. 최대한 뭐 이렇게 꽉 이거 맞출 때가 제일 겁나요. 꾹 눌러버려요. 이제 힘줘가지고 안 그러면 얘가 떠요 나중에. 그래서 눈이 훅 떨어져 버리니까. 붙일 때 이게 밀려날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세요. 눈꼬리 방향 틀어야 돼. 그러니까요.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뜯고 다시 붙이면 돼요. 많이 해봤어요. 이러고 정면을 봐봐. 뭐? 정면을 봐봐. 뭐라고? 정면을 봐봐. 괜찮은 거 같은데? 아니야. 아니 뭐 말하는 거야? 안 돼 말하는 거야? 뭘 말하는 거야? 그럼 이제 눈썹 남았습니다. 이제 머리카락? 무서운 눈썹 나왔습니다. 어디가 얘 눈썹이지? 좌우 잘 맞추셔야 돼요. 머리카락은 한쪽만 두 개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만 먼저. 그걸 요거 손 걸려고. 어, 진짜 대카로. 나는 얼굴만 한 건데. 얼굴은 쉽지. 아니 내 말대로는 한 썬데이터를 다 쉬어. 저 얼굴은 내려놓고. 어, 이쁘다. 이거 올려도 되나요? 일단 저기 세트부터 먼저 바르시고. 세트 아, 세트 먼저 바르시고. 예. 그럼 이제 눈썹 젤 비치면 이제 어? 불렸다. 예. 조심해서 들어가시고 안 날릴게요. 말리면 어떡하지? 예, 그렇게 오케이. 아, 손 떨려. 손 떨려. 완전. 그 간격 잘 맞춰주시는 거 같아요. 자, 이렇게 애매한 때는 티슈로 그냥 쭉 눌러버려도 돼요. 티슈 전체로.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. 네, 좋습니다.